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9월 7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요 표에는 신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7800XT 그리고 7700XT, 며칠 전에 출시된 제품이죠. 요 두 제품을 넣어서 가성비를 한번 짜봤는데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저 두 제품이 가성비 순위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표도 유퍼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좀 고성능 그래픽카드부터 한번 볼게요. 4070이 여기 있으니까 자꾸 태클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실 뭐 80 시리즈나 800 시리즈가 하이엔드에 가깝고 70은 좀 떨어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 4070 같은 경우에는 3080하고 성능이 워낙 비슷해서 제가 그냥 넣어둔 것으로, 여러분 뭐 빼고 보든 넣고 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여기서 여기까지 쫙 긁어서 가성비 한번 같이 보면요, 1위는 이전에는 4070이었죠 지금은 7800XT입니다 막 출시했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살만한 것 같아요. 80만원 혹은 70만원 후반 정도의 가격으로 3080, 그러니까 이전에 한 100만원 정도 판매하던 그 제품과 맞먹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혹은 FHD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해요. 다만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살짝 불안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7800XT 시간 지나면 조금 더 내리기도 하겠죠. 지켜보면서 알맞은 타이밍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800XT와 4070은 게이밍 성능이 꽤나 비슷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엔비디아 제품을 좀 더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좀 고해상도 쓸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4070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상도에 따라서 거의 성능 10%도 차이 나곤 하니까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7800XT가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이 다용도로 쓴다고 할 때는 4070이 좋은 것 같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하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 품절 단정입니다. 그래서 4070까지 올라가셔야 사실상 여러분 생각하는 좀 더 성능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4080, 그 외에는 4090 이런 순으로 구매하게 되겠죠. 7900XTX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소폭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봤자 4080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잔점이 있진 않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지금 7900XTX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속하고 있어요. 4080과 거의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데온의 좀 판매량을 늘리고 싶으면 이 7800XT 그리고 7900XTX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 정도는 빠져야 확실하게 엔비디아 대비 가성비가 있다라는 언급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좀 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4070, 4070Ti, 4080 순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 정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퍼포먼스 라인업, 메인 스트림 라인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070 슈퍼부터 7700XT, 대략적으로 7이라는 숫자 붙는 애들을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뭉쳐뒀는데요. 여기도 한 절반 이상이 단종이거나 품절 직전입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강력하게 추천하던 3060Ti, 그리고 6700XT, 그냥 6700 정도 되는 애들, 요 제품군들이 지금 가격이 올랐거나 아니면은 뭐 품절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천했던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은 없고 좀 인기 없는 브랜드 제품만 일부 남아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요 제품들 보는 것보다는 4060Ti 보는 게 좋습니다. 4060Ti하고 4060Ti하고 가격이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치면요, 사실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좋아지는 게 4060Ti고요. 거기다 전성비도 4060Ti가 좋기 때문에 굳이 3060Ti를 선택할 이유는 없고요. 6700XT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지금 시점에서 구매하기 좀 애매합니다. 물론 얘 둘이는 가격 차이가 좀 심하긴 하지만 이 43만원짜리 제품이 물건이 없거든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 수 있는 제품이 없어서 4060Ti를 가게 되었다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밑으로는 그러면 어떤 제품 쓸까요? 4060Ti? 아니면 6700? 아니죠, 7600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7600이 압도적으로 얘네들은 그래도
40만 중반, 40만은 초반 정도는 하는데, 얘는 30만 중반 정도 하죠.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 7600을 가시는 게, 사실상 가성비는 메인스트림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4060 Ti 요걸로 넘어가는 느낌. 거기서 좀더 나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은 뭐4070 요쯤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추천은 요두 제품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메인스트림 하이 라인업 또는 엔트리 라인업에 가까운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그냥 싹다 이렇게 긁어봐도 될것 같긴 한데 살 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이렇게 다 긁어봐도 살 만한 게 마땅히 안 보이죠? 네, 마땅히 안 보입니다. 그나마 RX 6600이 압도적인 가성비로 이게 눈에 좀 띄고요. 요거 빼고 나면은 이거랑 뭐 가성비는 비교할 제품이 없습니다. 이게 24만 5만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성능적으로 같은 20만 원대에 있는 애들을 압살하고, 맞죠? 여기 20만 원대는 30만 정도 하는데 요걸 압살합니다. 이게 성능 순으로 놔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성능 70몇 프로 이런 애들인데 60몇 프로? 여기는 얼마입니까? 105%죠. 자, 가성비는 압살하고 또 안정성을 따지면은 6600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아, 그 안정성을 따져서 뭐좀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다면 1660 슈퍼가 요 아래 윗 라인업보다는 좋거든요. 요 사이 있는 애들보다는. 그래서 얘두 제품 보게 돼 있어요. 딴 거는 그냥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3060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가성비로 보면은 거의 3000원 중반 정도의 가성비죠. 근데 여기 2000원 중반의 가성비인 RX 6600이랑 가성비 비교하면 너무 떨어지고, 사실 지금 3060 12기가 가격이면은 저 위에 추천도 하지 않은 4060, 예, 4060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맞죠? 얼마 차이 안 나요? 이 38만원, 이 41만원이잖아요. 대략적으로 3, 4만원 더 주면은 4060갈수 있는데, 4060이 성능이 20%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10% 가격에 20%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7600이 또 가성비가 더 좋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진짜 여기 살게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고 딱 RX 6600 가성비 좋아 보이고, 요게 싫으신 분들, 나는 엔비디아 선호한다 그러신 분들은 4060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매한 게 가성비가 RX 6600보다 구린데 절대 성능도 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고사양 게임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프레임이 대충 고사양 게임한다 쳤을 때 60프레임 내외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콘솔과 다르게 PC는 60프레임 정도 나오면은 꽤 불편함을 발생시킵니다. 약간의 잔맥이 느껴져요. 프레임이 워낙 출렁이기 때문에 콘솔처럼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0 슈퍼는 좀 중저사양 게임 한다고 그럴 때나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대부분 유저는 RX 6700 가시든지 나는 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 선호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돈을 투자해서 4060 정도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명한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 메인스트림, 하위 같이 봤는데요. 살 제품은 요딱두 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은 로우엔드인데요. 로우엔드는 그냥 뭐 없습니다. 전멸이에요. 여기 제품 아직도 사신 분 보여요. 1650 이런 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1650 성능하고 저 위에 있는 그거보다 뭐 4만원만 더 주면 살수 있는 1660 슈퍼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48%인데 이거 77%입니다. 성능 차이가 그냥 봐도 50% 정도 난다. 맞죠? 50% 정도 나잖아요. 돈 4만원 더 주고 50% 성능 차이가. 무조건 1660 슈퍼 가는 게 맞는데, 어떤 업자나, 아니면 어떤 유저분들이 1650을 추천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1650은 사면 안 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웃기는 거는 그 1650도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맞죠? 이게 그나마 가성비 좋은 편에 속한다니까요. 쉽게 말해,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실상 사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PC가 필요하다? 내장 그래픽 있는 CPU를 사십시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사면 안 됩니다. 1660 슈퍼도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그 애매한 것보다 더 애매한 제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게임 즐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돈 주고 사기 아까운 제품들만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트리, 로우엔드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RX 6600 이상급부터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유저한테는 4060 이상급을 권장드립니다. 요새 아무리 봐도 그래픽 카드 시장에
하위 라인업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APU가 얼마나 좋은 성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중하위 라인업은 아예 만들지도 않고 이전 제품들 가격도 안 내려주고 있는 거 보니 사실상 PC 시장에서는 도태가 될것 같으니 여러분 이제는 뭐 80만 원, 70만 원 미만의 게이밍 PC 이쁘고 잘 짜고 싶다 이런 건잘안될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될것 같고 여러분 게이밍 PC로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견적을 잡으시고 거기에 적당히 쓸만한 RX 6600이나 4060 정도 꽂으시고 견적을 짜는 게 PC도 오래 쓸수 있고 손해도 덜 보는 길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9월 버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실제로 7800XT와 7700XT가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성능을 뽑아주는지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